윈도우 10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 딱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 시작 버튼, 톱니바퀴 설정을 누릅니다. 시스템을 누르고 정보를 누릅니다. 정보 메뉴 중에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누릅니다. 요 성능 항목에서 설정을 눌러서 시각 효과를 끄는 겁니다. 최적 성능으로 조정을 하면 아래에 있는 시각 효과가 전부 다 오프가 됩니다. 최적 성능으로 조정. 확인을 누르면 시각 효과를 없앰으로써 최적의 성능을 발휘해 줍니다. 또 하나, 전원 및 절전에 가면 추가 전원 설정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원 단추 작동 설정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전원 단추 작동이라는 것은 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항목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료 설정 중에서 빠른 시작켜기라고 있습니다. 이 빠른 시작켜기가 체크되어 있으면 컴퓨터가 최대 절전 모드로 빠집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 누르고 전원 버튼 누르고 시스템 종료를 해도 다음에 컴퓨터를 켰을 때 작업 관리자의 성능을 보면 작동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PC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잘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작 버튼, 전원,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을 누르면 컴퓨터 시스템과 CPU 그리고 메모리 자원이 초기화되면서 클린 부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시스템 전원 누르고 시스템 종료를 눌러도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빠른 시작켜기를 오프 시켜놓는 겁니다.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을 하고 빠른 시작켜기를 체크해서 뺍니다. 빼고 변경 내용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재부팅을 한번 해줍니다. 시작, 전원, 다시 시작. 자, 다시 시작을 하면 시작 작업 관리자 성능 탭을 눌렀을 때 CPU와 모든 것들이 초기화돼서 클린 부팅이 됩니다. CPU의 작동 시간이 이제 2분 지났다고 나오죠.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빨라지는 겁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세서를 사용 안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화면 아래 작업 표시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작업 관리자 시작 프로그램 탭을 누른 다음에 컴퓨터 부팅 시마다 시작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을 사용 안함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사용 안함, 안 쓰는 프로그램은 선택하고 사용 안함,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시작할 때마다 사용 안함으로 된 프로그램들은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를 더 적게 잡아놓겠죠. 이렇게 설정하면 윈도우 10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